유시민 딸 유수진, 부인 한경혜 일화. 작가 유시민이 이재명과 홍준표 후보에게 일침을 날렸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여러 네티즌들의 큰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유시민이 과거 JTBC의 썰전에 출연해 자신의 딸에 대해 언급된 장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패널로 나온 전원책에게 요즘 딸하고 사이가 좋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리더라라는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유시민은 딸과 저 사이에서 생각이 맞지 않는 점은 있지만 사이가 좋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원래부터 딸하고는 관계가 좋았다며 해명했습니다. 사실 썰전에 의해 유시민 딸 유수진이 화제되기도 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수진은 유시민의 장녀로 국내에서의 사회운동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녀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의 학생회장으로 재학 중이며 과거 유수진을 둘러싼 서울대 성폭력 대책위 사건이 발생한 바가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서울대학교에 다니던 한 22세의 여학생은 같은 대학교인 남학생과 교제 중에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전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전하면서 줄담배를 피우게 되었고, 남자의 전 여자친구는 남자와 여자 간의 특별하고 소중한 관계를 성의 없이 끊어버리는 것은 성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회장을 담당했던 유수진에게 반성폭력 학생회 측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했지만 유수진은 이러한 상황을 개인적이고 사적인 두 사람의 상황으로 보인다며 판단한 동시 반려했고 여자와 유수진 간의 언쟁이 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유수진은 이 사건에 여자와 학내 단체들 간에 발생한 마찰에 이기지 못하고 심적으로도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어 결국 학생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학생회 측에서는 최종적으로 성폭력이 아니므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수진을 둘러싼 논란이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클로저스 게임 캐릭터의 티나 성우 교체 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클로저스의 신규 캐릭터 티나의 성우를 맡았던 김자연 씨는 2016년 7월 본인의 SNS를 통해 메갈리아 지지 티셔츠 인증 게시물이 게재되자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시민 딸 유수진은 메갈리아를 옹호하면서 유수진도 메갈리아라는 네티즌들의 비난을 샀었습니다. 얼마 뒤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은 절대 메갈리아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옷이 여성주의 굿즈라서 예뻐서 옷이 없어서 산 것일 뿐이라며 해명구를 전했습니다. 한편 유시민 부인으로 알려진 한경혜 교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알쓸 신작 방송을 통해 유시민 한경혜 두 사람 간의 러브이화가 공개되었고, 지인을 통해 한경혜를 소개받았는데 처음 소개팅 자리는 한다방집에서 만나게 되었지만 한눈에 반하지는 않았다며 밝혔습니다.